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청은 상환 대상자들에게 개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매달 납부할 상환 금액을 통지하고 있습니다.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출과 상환의 선순환 구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리플릭과 뉴스레터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상환율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등록금 전액과 연간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으며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 초과 소득의 20%를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받고 있습니다.